주희야, 오빠 화 안 낸 거 알지? 오빠 오늘 화가 너무 나더라. 어떻게 그걸 돈을 받고, 지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아니, 그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니, 나를 왜 찍어? 내가 오기로 여섯 짬뽕 맛집 다 찾아낼 거야. 안녕하세요. 무한정 TV CP 대장입니다. 짬뽕이여 지도 제3화 전남 여수편. 정말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장 맛있다고 인정했던 짬뽕 맛집이었던 여수짬뽕은 내부 수리로 인해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트로에서 확인하셨듯이 제가 화를 냈던 짬뽕도 있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도시 여수에 설마 짬뽕 맛집이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제 발로 직접 찾아가본 여수 짬뽕집입니다. 짬뽕이여 지도 제3화 전남 여수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빈관, 제가 먹어봤던 해물짬뽕 중 가장 맛있는 해물짬뽕입니다. 사실 여수짬뽕에서 제가 실망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집을 만나고 다시 힘차게 여수짬뽕 투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00원짜리 짬뽕에 전복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집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제대로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국물, 신선한 해산물, 정말 맛있습니다. 여수 여행을 오신다면 반드시 찾아오셔야 할 맛집 국빈관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집의 짬뽕을 평가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심지어 밑반찬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짬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 짬뽕이었습니다. 공화동 여수엑스포역에서 가까운 진미반점입니다. 짬뽕 7,000원. 신선한 해산물을 베이스로 한 기본에 충실한 짬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은하고 슴슴한 국물 안에는 각종 해산물의 신선함과 야채들의 신선함이 가득 묻어나 있습니다. 쫄깃한 면발,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과 면의 조합이 참 좋은 맛있는 짬뽕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에 오시면 진미반점에 오셔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해보신 거 어떨까요? 제 점수는요, 완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보고 찾아온 중국집입니다. 드래곤 반점. 전남 드래곤들을 사랑하는 제가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일반 면보다 살짝 굵은 면이 쫄깃합니다. 마치 진라면을 먹다 오동통면을 먹는 느낌입니다.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답게 근래에 먹었던 홍합 중 가장 신선한 홍합이 일품입니다. 국물도 진하고 매콤해서 해장짬뽕으로 이만한 짬뽕이 없을 듯 싶습니다. 축구를 매우 사랑하시는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여수에 숨어있는 맛집 드래곤 짬뽕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물짬뽕을 먹으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완뽕입니다. 여수 드래곤 반점이었습니다. 짬뽕이여 지도 제3화 여수 짬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4화에서도 여수 짬뽕, 사내 반점과 여수 대표 짬뽕, 그리고 국성 중식 세 군데를 4화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